여기는 신림역에서 도보 10분 정도 패션 문화의 거리 쪽 그쪽쯤에 있는 이제 집이고요. 깔끔한 화이트 톤 작은 원룸입니다. 반지하고 요 방하고 거의 이제 같은 건물에 지난번에 전세가 원래 8,000인데 7,500까지 그때 해서 계약을 하신 분이 있어요. 그래서 월세로 나오면은 천에 40, 그리고 전세는 뭐 주인이 받기 나름 뭐 8,000, 뭐 7,500 뭐 그 정도 선으로 대출은 가능합니다. 지금 나온 거는 반지하고 500에 35를 희망하시지만 제가 얘기해서 보증금 좀 낮더라도 뭐 300에 35나 뭐 잘하면 200에 35, 그리고 옆집에 피해를 안 준다면 애완동물도 가능합니다. 그리고 여기 신발장은 되게 크게 신발장은 있고요. 요 정도 집이면 만약에 그 반지하면 500에 35, 지상층으로 1000에 40, 역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한 5평 정도 돼 보이는데 요 정도면은 괜찮습니다. 요 정도면은 나쁘지 않고 무난하게 뭐 잘 구했다. 왜냐면은 건물 자체가 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 빌트인 돼 있고 옵션 전자라니까지 싹 돼 있습니다. 반지하다 보니까 여기 계단 조금 화장실 두 계단 올라갑니다. 그래서 요거 반지하인 거 말고 만약에 이 정도 지상층에 천에 40이면 괜찮다 하면 한두 달에 그래도 하나씩은 나와요. 그리고 전세는 1년에 한 두 개, 세 개? 그 정도? 네, 뭐 꼭 이 여기가 아니더라도 요거 비슷한 거면 가격 비슷합니다. 천에 40이면 좋고 천에 45로는 좀 많고 천에 40으로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. 지금은 반지하. 반지하 지금 호수 이게 두 개 나왔어요. 반지하 방이 두 개 나와서 월세 조금 깎거나 보증금 조금 깎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. 가능할 것 같습니다.